소리가 무슨 쇼퍼카 소리가 나네요. 원래는 좀 조용해. 네, 튜닝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MMA 미키 꽝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개그맨이었고 예전에 네. 지금은 이제 셰프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환입니다. 아 진짜 원히트 원더 메가히트 한번 치고 사라진 개그계의 가장 강력한 코너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진짜. 화무 개그? 예. 네. 괜찮았죠. 적들이 쳐들어온다. 어서 성문을 닫아라. 회전문인데요? 쫙 잡아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20년 됐잖아요. 20년. 네.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거의 대다수고. 정상적으로 인사를 하니까 인사한 것 같지가 않네요. 노멀하게. 예. 네. 아, 지금 약간 조금 개그의 감을 잃은 거는 아니지만 나아갈 길이 이제 셰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덜 까불고 약간 그런 게 있죠. 만약에 까분다면 솔직히 어떻게까지 까불어? 아니 근데 좀 까불어야지 백종원 사장님처럼 방송도 하면서 더 치고 나가지 않나. 아 그거는 이제 좀 제가 더 셰프로서 최정상에 올랐을 때 까불고 아직은 좀 그 단계가 아니지 않나. 솔직히 뭐 형이 이제 미키야 유튜브 한번 같이 하자 연락 왔었잖아요. 그치. 찍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미키야 나 웃기는 거 이런 사람 아니다. 나 이거 진지하게 가야 돼. 잘 찍어줘.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웃기는 채널인데 그래서 헌수 형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헌수 형 진환이 형이 나 웃기는 사람 아니고 이렇게 진지하게 가야 된다 그러는데 원래 이 형 좀 진지한 스타일이라니까 아니? 너 이렇게 까불면 잘 그렇게 해줄 텐데 근데 이 형이 아예 안 웃긴데요 이러니까 너가 아마 최근에 몰카 모음집 이런 거를 올려놔가지고 혹시나 그거 보고 자기도 그렇게 단양 띠디띠디처럼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뭐 캠핑하러 이렇게 가는데 허무개그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은 형을 보고 너무 또 기다리고 반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까? 아, 또 왜 자학을 하세요 형님. 아니 자학이 아니라 너무 네. 오래됐으니까 이제 형이 2000년도에 개그맨 딱 됐었잖아요. 그때 나는 TV로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완전 빵 떠버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빵 떴냐면 그냥 장기자랑에서 허무개그 TV에 나왔던 내용을 해도 애들이 깔깔깔깔깔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개그맨 하게 된 건지. 2000년 MBC 공채예요 공채. 그러니까 그 전에 네. 무슨 공연장 생활을 했어요 아니면 전혀, 연극영화과 전혀.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전혀 전자공학과 나오고 네. 공채 시험을 붙어서 KBS 한번 떨어지고 MBC 한번 붙고 전설로만 들려오던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냥 합격 이건 아니 그렇죠 그렇죠 성대모사 했지 성대모사 했어 예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막 이런 거 했어 존나 유치한 거 했어 근데 다행히 이제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합격을 했고 네. 합격한 후에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야 네. 한 명은 이쪽에서 한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한 명은 이쪽으로 오고 있고 이쪽 네. 가고 있어 이렇게 네. 근데 한 명이 여자고 남자애야 네. 둘이 되게 친한 애야 네. 근데 어디가? 집에 잘가 그래 이러는 거야 네.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게 너무 웃긴 거야 아 네. 당연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집에 잘가 그래 이러고 가는 거야 네. 그걸 보고서는 와 저거 너무 웃기다 저거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허무 개그를 그러면 형이 맨 처음에 참여를 한 거네 내가 만들었지 손원수도 인정을 안 하다가 내가 맨날 얘기하니까 인정을 해 지가 아 지긋지긋하다 20년 20년 동안 초안은 형이 가져왔다 내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손원수한테 헌수야 네. 이런 개그가 있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헌수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형 그게 뭐야 아 그게 졸라 웃겨 그게 뭐가 웃겨 그게 장난해? 막 이렇게 된 거야 네. 먼저 까더라고 네. 그래서 야 내가 두세 개 짤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뭐 대안도 없어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네. 그래서 둘이 한 거야 그럼 네가 더 좋은 개그를 가져와 봐 이게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없지 아무것도 없어 끼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뭐가 있어 노래를 잘해 지가 뭐 가수 요즘 뭐 하더만 관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까는 멘트가 요거는 방송에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 나도 되지 걔랑 나랑 평생 까고 까는 사이야 아 서로 너무 친하니까 아니 뭐 아니 안 친해서 그리고 헌수도 이제 장가도 갔고 개그의 플라이 투 더 스카이네요 지금 얼굴은 너무 차이 나잖아 허무개그 창시자는 내가 맞다 네. 헌수의 주장이야 네. 근데 헌수는 이제 그러는 거지 아 그래도 내가 많이 짜기는 내가 많이 짰다 아 아니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허무객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 막 개그맨이 알려주고 손흥수가 이제 지금 이제 헌수가 활동을 하잖아. 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내 덕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허무개그 이런 게 있는데 딴 애랑 하자고 그랬어. 에? 그럼 뭐 이렇게 죽도밥도 아니지. 지금 뭐 어디 뭐 저기 뭐 어디 어디 진짜 일꾼 됐겠지. 아니 이거 진짜 방송 나가 상관없죠. 상관없어. 야 이거 거의 절친 노트인데 이거 거의. 아니 근데 선수도 네. 철이 많이 들었어. 아 저도 만약에 갑과 을이라는 거를 제가 짰어요. 야 이거 왜 짬뽕이 온 거야 이거? 이거 여기 있잖아.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런 거를 이 친구들이랑 안 하고 다른 친구들이랑 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갑각을과 허무개그랑은 좀 급이 다르긴 하지. 허무개그는 훨씬 메가히트를 쳤죠. 그러니까 네. 허무개그는 어떤 타 방송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랑 붙었었거든. 예. 우리 허무개그만 봤어 사람들이 다. 시청률이 그냥 몰빵이야 몰빵. 최고 시청률 한 얼마 정도? 한 30%? 순간? 뭐 이렇게 나왔을 거야. 30%면 유튜브 조회수로 따지면 천만 뷰예요. 그냥 방송 나오면 그 유튜브에 천만 뷰 찍힌다고 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신인 때였으니까. 형은 특히나 얼굴이 독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여기까지 썼어. 여기까지. 이준호처럼. 서태지와 아이들. 이준호처럼. 그래서 버스를 타잖아. 네. 그럼 뒤에서 허무개그를 막 얘기한다니까. 여중생들이 야 어저께 그 TV에서 봤냐? 골 때리는 애들 두 명 나와가지고 허무개그라고. 와 나 뭐 너무 웃겼죠. 지네들이 막 따라하는 거야. 네. 와 막 소름이 막 돋는 거야. 네. 괜히 막 밤에 인지도 테스트하러 우리 막 그 개그맨들이 있잖아. 동대문 같은 데 많이 가잖아. 아 그렇죠. 와 그럼 난리 나는 거지 막. 와. 고향이 천안인데 천안을 가면 천안에서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 막 난리가 났었어. 아 천안 호두과자보다 그때 당시에는 형이 더 유명했죠. 아 그때 유명했지 호두과자보다. 얼굴이 약간 호두처럼 그런 모습도 좀 있긴 있네요 지금. 그렇고 또 뭐 개그맨들 군기 세다 이러는데 KBS도 저리 가라잖아요 솔직히. MBC가 최고 군기 세지 않아요? MBC 뭐 살벌하지. SBS 군기가 일반 군대 현역이다. KBS가 해병되고 MBC는 거의 북한 네, 북한 아니면 하마스 막 이런 느낌. 솔직히 그때 이게 인기가 올라오는 게 한 얼마 정도 딱 걸렸어요? 한 방송 나가고 한 2주? 와 그냥 다 알아보는 거예요. 2주 뭐 다 따라 있었어 사람들이. 네. 우리 녹화한 날 다른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고 있는 드라마 촬영하고 있는 그 탤런트들 있잖아. 네. 잠깐만요 이러고 우리 녹화장에 와서 구경을 했어. 다 사극 복장 입고 막 이런 막 그런 사람 다 구경을 했어. 라이브로 보고 싶다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21살? 21살 때 한 달에 솔직히 얼마 보셨어요? 잘 나갈 때? 한 달에 허무개그를 이제 하면서 나는 야간업소를 했거든. 예. Okay, party people giving in the house. 자, 좋은 파트너와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죠. 17분이거든. 그거를 막 이제 전국을 다 돌았으니까. 한 달에 이제 야간업소 수입만 한 6, 7천? 와. 지금 6, 7천도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6, 7천도 대단하게 많이 버는 건데. 소정 되겠다. 1, 2억? 한 달에 1, 2억. 그 야간업소만. 다른 행사 빼고. 다른 행사까지 치면. 다른 행사 뭐 방송 페이 뭐 이런 거 다 치면은 억 단위지. 월 억 단위. 와. 이거 손원수 얘긴데 네. 이거 야 이거 갑자기 그러는 거야. 손원수가 네. 헌수는 야간업소를 안 했어. 아. 자기는 유재석이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아, 나는 네. 이미지 관리를 해야겠다. 야간업소 하면 이미지 관리가 안 좋아진다. 네. 나는 이미 다 얘기를 해놨거든. 네. 야간업소 매니저한테. 그래서 헌수가 이제 같이 한다고 했고 근데 갑자기 틀어버린 거야 헌수가. 아. 자 얘기 다 했는데 네. 어떻게 하냐. 의견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 혼자 한 거지. 아. 허무개그를 진짜 혼자 했어. 더 허무하게 돼버렸네. 아 허무개그 하나. 저 내려요. 응 내려. 그렇지. 그것도 안 되니까 웃긴 웨이터 하나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웨이터랑 같이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 아~ 야간업소에서 소년급제라고 있어. 제일 너무, 안 좋은 게 소년급제다. 너무 떠버리면 이게 어려서 정신 없는 거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와도 내 돈이 아니야. 근데 아~ 겁나 쓰거든 진짜. 네. 미친 듯이 써 그냥. 뭐 카드값이 뭐 한 달에 막 2, 3천씩 이렇게 나오게 쓰거든? 내가 남는 건 없어. 오로지 다 술이야. 겸손은 했는데 나름 겸손은 했어. 겸손은 해. 왜냐면 너무 어렸으니까.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굴은 이런 맞군데. 그렇지. 정호성처럼 행동하니까 뭐야 저거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지. 돈을 물수도 쓰고 차도 뭐 한 석 달에 한 대씩 이렇게 바꾸고. 근데 21살에 그런 거 타면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지. 그래. 방송국에 또 못 끌고 가는 거야. 선배들이 보니까. 로키 형님이 나한테 딱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고. 네.
야, 그래야 돈 벌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선배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어요. 더 연예인처럼 해야지 더 일도 잘 되고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더 겸손해야 돼. 더 낮춰야 돼. 요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야 젊었을 때 돈 많이 모아놔야 된다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 별로야.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모아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별로 없어 재산이. 그럼 많아야 되잖아. 우리 부모님도 젊었을 때 돈 많이 모아놓으라고 나한테 맨날 그러거든. 근데 지금 보면 없어 부모님 돈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빨리 결혼해야지 자리 잡는다 빨리 장가가라 어른들 이러잖아요. 나는 그래서 일찍 결혼하셨는데 자리 잡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친척들이 그거야. 일찍 결혼해서 정신 차려서 자리 잡을 것 같으면은 17, 18에 결혼한 사람은 지금 뭐 부자 돼 있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나는 지금 그 과거 때 씀씀이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잘 써. 그 대신에 뭐냐면 그때는 거품 같은 돈이었다면 지금은 잘 벌면서도 잘 쓰고 잘 모으고 있어.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벌 때 좀 옆에 부동산 한 사람 알아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한 세네 채만 사놨어도 지금 그냥 그치. 100억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진짜? 그렇지. 그런 거 후회는 안 해요? 아 근데 그거는 후회는 없어. 왜냐면 원 없이 써봤으니까. 2001년도에 5천에 한 250 이런 월세를 살았어. 강남 논현동에. 반등이 부었다 진짜. 수입금이 야간 없으만 해도 5,6천씩 들어오니까. 아, 뭐 그거에 비하면 뭐 겸손한 거네요. 전혀 없는 거야. 내가 왜 적은 데 살아. 큰데 쓰리룸 막 이런 데 사는 거지. 이게 이제 전성기고 이제 마탱이 갔을 허무개그가 허무한 세상에. 맞아. 이게 이제 코너는 맛이 갔는데 이 대처되는 대박 코너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막 지어 짤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 하향세를 겪을 때 그때는 좀 어땠어요 심정이? 쭉 하향세로 가는데도 몰라. 왜 모르는 줄 알아? 나는 또 될 거니까. 난 또 될 거야. 아 이대로 쭉 가고 평생 이대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몰라. 근데 언제 그걸 느끼느냐. 일단 카드가 빵꾸부터 날 때부터 느껴. 아 좋다 이거. 카드가 빵꾸가 나고 쭉 가도 별로 못 느껴. 예를 들어서 돈 좀 줘봐 그럼 주니까. 워낙 잘 나가니까. 어디 가서 돈 좀 줘봐 그럼 주니까. 야간업소에서 아이 뭐 좀 땡겨줘요 그럼 땡겨주니까. 근데도 그것마저 이제 꼬꾸라진다 그러는 순간 이제 이런 거지. 원캐싱 리드코프 사나모니 오케이캐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싹 그런데 그냥 사채로 싹 써버리는 거야. 왜냐면 갚으면 되니까. 근데 못 갚아. 나락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거 있다. 내가 하도 돈을 뿌려놨기 때문에 굶어 죽진 않아. 예를 들어 내가 술 먹고 싶잖아. 그럼 누구한테 전화하면 걔가 술 사. 내일은 누구한테 전화하면 걔가 술 사. 그걸로 또 한 2년을 가더라고. 워낙 많이 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는 망해도 뭐 몇 년 간다 이 말이.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진짜 맞긴 맞아. 연예인병이 이제 알아서 고쳐진 거네요 그러면. 연예인병이 있었다라는 건 인정해요? 인정하지. 이게 연예인병이 크다 적다 뿐이지.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병은 외부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생기거든. 옆에 매니저, 옆에 사람들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생기는 게 연예인병이야.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이렇게 세뇌가 돼. 뭐 헌수 형은 연예인병이 없었어요? 살벌했지 걔는. 야 자기는 없었다 그러던데. 말도 하지 마. 걔도 뭐 거의 뭐 스티지 와이들 이준호 뭐 모자 쓰고 다녔고. 걔는 탤런트들이나 배우들 가수들이랑 좀 많이 어울렸어. 형은 누구랑 많이 어울렸어요? 나는 일반 그 낚시꾼들이랑 좀 어울려. 낚시를 좋아했으니까. 나는 이제 지방 조폭 형님들 낚시하는 형님들 있잖아. 앞에 지방 조폭이 보네요. 그런 데를 가면 왕처럼 또 이제 배우를 봤거든. 배를 그냥 한 두 척 갖고 와. 나 혼자 태워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 동네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누가 술 먹고 어이 그 허무개그 이진환이 이거 뭐 이제 알아서 이제 경호가 되니까. 그때 되면 나도 뭐 거의 조폭이지. 형님 오지 술 마시. 야, 그러고 이제 어떡하다가 이제 횟집을 차리게 된 거야. 이제 나락으로 완전히 다 떨어졌어. 방송도 이제 다 끊겼어. 동료들한테 코너를 짜자 그러면 되잖아요. 아, 근데 내가 그러기에는 너무 나이가 먹었어. 오빠 어디가 형아 막 이런 거 있잖아. 개그맨에선 그런 거 필요하잖아. 나는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후배들이 워낙에 웃기니까 내가 못 웃기겠는 거야. 코너 검사 맡을 때 그 개그맨들이랑 제작진 쫙 앉아 있는 자리에서 안면 몰수하고 멜롱멜롱 멜롱멜롱 삼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아예 그냥 철판 깔고 해야 되는데 못해.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막 약간 좀 창피한 거야. 근데 형 얼굴 자체는 그 역할을 해야지 되는 얼굴이잖아요. 형이 MC 자 오늘 누구 오셨습니다 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나랑으로 떨어지면서 500에 40 보이는 대로 오지. 그리고
갔다가 횟집을 한 게 뭐냐면 포장마차를 해서 포장마차 혼자서 이제 집 보증금까지 차 정리하고 뭐 하면 내 소중히 천만 원 있어 천만 원 뭐랄까 뭐랄까 하다가 아 내가 물고기 낚시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안녕하세요 미키란촌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미키란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